저는 취업 준비를 하고 하려고 700반 스파르타 캠프 소강하게 된 김남궁이라고 합니다. 원래는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가 기본적인 커리큘럼이잖아요. 공부하는 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조금 버거울 수도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확실하게 계속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그 습관이 계속 이어지기에는 되게 좋은 커리큘럼인 것 같아요. 안 힘들었다고 하면 좀 거짓말 같은데요. 좀 제가 영어를 엄청 싫어했었거든요, 원래. 근데 학원 분위기가 선생님들이랑도 좀 친하고 제가 못함에도 불구하고 별로 부담이 없는? 이렇게 못하는 걸 드러내도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는 분위기여서 영어에 조금 흥미를 붙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분위기가 되게 좋았어요. 일단 제가 못하는 거를 선생님들한테 부담 없이 질문할 수 있었던 점도 되게 좋았던 것 같고, 제가 일단 영어에 어느 정도 흥미를 붙였다는 점에서 되게 저 스스로 좀 놀라고 있어요.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한테는 사실 부딪혀 보는 게 꽉 잡힌 커리큘럼 안에서 이렇게 시작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. 제가 그렇게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. 그거 너무 어려운데요? 다시 흥미를 갖게 된 것 같으니까요. 영어 되게 싫어했거든요. 정말 싫어해서 지금까지 밀어둔 거예요. 터닝 포인트다.